단편 영화를 배우들이 같이 연출로 다른 작품을 만들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겠다 싶어서 참여해 보게 됐습니다. 반장이 되고 싶은 유장원이 그런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반장 선거 시간에 좀 무서웠어요. 본능적으로 어떤 센 사람의 옆에 있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본성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시나리오를 처음에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연기 디렉션을 어떻게 줘야 되지? 하루를 날 잡아서 리허설도 해보고 제 생각도 얘기해주고 배우들하고 좀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던 분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배우님께 연기를 배워서 기뻤습니다. 이 영화가 이 친구들한테 도약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갔다가 어떤 어르신하고 이모조카 사이였던 것 같은데 소외된 느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혼자 그렸던 드라마예요. 삶이란 해볼만 한 거다.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화가 리얼했으면 좋겠어요. 수인이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겠구나. 성재 같은 경우에는 야, 너 그 연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리얼하게 하냐, 너가 정말 찐 배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좋아. 변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리얼한 거죠. 연기가 저희 영화는 진짜 연기 하나는 볼만 할 것 같아요. 감독님은 아 정말 꼼꼼했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이처럼 되게 신나고 재밌어 하는 모습에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디라는 작품은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뒷산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곳에 반딧불이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우리 소희를 상상하면서 다시 고친 거거든요. 반딧불이 찾아보자. 반지는 슬램덩크를 좋아해요. 저는 소희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아끼는데 강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물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아이의 동심도 보여주고 싶었고 예쁘게 담고 싶었는데 우리 소희가 너무 잘해줘서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희서 엄마랑 또 엄마랑 딸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라갈 것 같았어요. 정말 소중한 영화예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주식이나 코인,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딱 그냥 정혜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썼어요. 생각하면서 글을 쓰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생각한 찬영이란 인물의 뭐 200% 이상을 해낸 것 같아요. 감독님으로서 만났던 모습은 꼼꼼하고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계속 붙들어주는 오케이 소리 있잖아요. 오케이! 배우를 춤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언프레임드 프로젝트를 와차와 함께 치열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안 좋은 감독은 없다는 생각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물론 좋겠고 언프레임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왓챠를 통해서 왓챠에서 감상하세요.